IT에 관한 모든 것들을 결론내는 시간, IT 종결자들. 오늘은 메신저 어플에서 직장 상사를 만났을 때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그래. 이 대리, 근데 오늘 야근을 못한다고? 예, 제 집안에 일이 좀 생겨서요. 그럼 다녀와야지. 회사 일은 신경 쓰지 말고 혹시 내 도움이 필요하면 꼭 연락주도록 하고. 아, 과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을 잘했다. 일을 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과 메신저 친구가 아니었다면 불타는 금요일을 들키지 않았을 텐데, 이에 대해 결론을 내주실 찍기의 달인, 결론의 아이콘 스티브 존결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직장 상사분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가장 피하고 싶고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순위 1위가 바로 직장 상사분입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이런 직장 상사를 막다른 골목인 메신저 어플에서 만났을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상사가 친구 추천으로 떴을 때 그때 참 어떻게 되는지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과연 이 사람을 차단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친구로 받아줘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친구 차단을 해야 되는 명단을 지금부터 쭉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부장급 이상입니다. 이런 분들 딱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른은 어렵습니다. 불편해요. 뻘쭘해요. 대화 자체가 안 통합니다. 단, 사장님은 예외입니다. 왜냐? 넘버원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사생활 간섭하는 선배. 이런 선배들 정말 피곤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싫은 선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세 번째, 노총각 노처녀 선배입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이분들은 외로운 분들이에요. 이분들하고 올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 차단을 해야 됩니다. 단, 내 나이도 많으면 예외입니다. 이제 친구 차단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라고 무조건 친구 차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후배에게 돈 잘 쓰는 선배. 야, 이런 상사분들은 베스트죠. 이런 선배는 선배가 아닙니다. 선배님입니다. 형 아닙니다. 형님입니다. 두 번째, 호가명인 이상 선배. 야, 단, 솔로여야 돼요. 임자가 있으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바로 윗 선배입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 이분들에게 잘 보여야 나의 승진도 빠르고 우리가 서로 협력을 해야 윈윈해서 회사에서 큰 일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사와 메신저 친구가 돼서 대화를 주고받는 도중에 어떻게 대화를 종료해야 되는지, 대화 종료가 너무 어색하고 너무 뻘쭘해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직원을 대화에 초대하는 겁니다. 나 혼자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직장이라는 하나의 공동 운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고생을 하고 함께 동기라면 짐을 덜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를 초대하고 나는 자연스럽게 퇴장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더 높은 상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뭐냐? 대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과장님 죄송합니다. 부장님 저를 찾으십니다.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이 상황 정말 공감하실 겁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또 메신저 어플을 사용하다 보면 잘못 쪽지를 날리거나 잘못 대화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 전송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료를 팔면 됩니다. 뭐냐? 아, 진짜 부장 진짜 짜증나네. 라고 류근지가 보냈어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라고 류근지가 보냈어요. 아, 부장 진짜 이 회사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간꽁치가 보냈어요. 이렇게 동료를 팔면 됩니다. 왜냐?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두 번째, 서프라이즈 몰래카메라라고 얘기하고 기프트카드를 선물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마지막, 시간이 약입니다. 무조건 기다리는 거예요. 부장님이 사장님이 되고 사장님이 어느덧 퇴직할 때까지 나는 회사에서 친구 하나 없이 직장 강사에게 갈굼을 당하며 그냥 미친 듯이 회사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배운 것들을 한번 쭉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사가 친구 추천했었을 때 차단 안 하는 사람은 부장급 이상 사생활 간섭하는 선배 노총각 노처녀 선배입니다. 차단 안 하는 사람은 돈 잘 쓰고 호감의 이성 바로 윗선배입니다. 대화를 종료하는 법은 다른 직원을 대화에 초대하거나 더 높은 상사가 부른다고 더 높은 상사를 활용하면 됩니다. 잘못 전송했을 때는 동료를 판다. 유근직어 보냈습니다. 혹은 기프트콘을 선물하면서 몰래카메라 서프라이즈라고 한다. 이것도 아니면 시간이 약이니까 무조건 기다리세요.